곧 깔끔했다잉. 당황하지 말아요. 요렇게 넘어가 주는 거죠. 당황하지 말아요. 요렇게 맞으면서 넘어가는 거죠. 당황하지 말아요. 반대로. 당황하지 말아요. 엔젤릭 버스트. 이 캐릭터는 말이지. 체력이 제일 많은 것밖에 때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. 그러한 캐릭터 전략하고 말았지요. 다음은 리잉 오브 썸을 준비해야겠네요. 번갈아가면서 써주도록 할게요. 아씨, 애매하다, 시간. 윌 깨고 어디까지 할수 있지? 윌 깨고 길드 스킬 좀. 42. 윌이 얼마 정도 남았지? 2분에다가 4, 6, 8, 10. 10분 조금 들고 10분? 10분? 30분 남는 거네?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고요. 리레로 바꿔주고. 딜딱한번할수 있겠네.
넘어가기 전에 하나 먹을까? 먹어도 될것 같은데. 게임 소리는 좀 작으시지 않으신가요? 괜찮나요? 발판이 깨지면은 여기서 조금씩 반지 바꿔주고 체력 채워주고. 아, 괜찮나요? 5번 합니다. 끝나고 한 1분 30초 뒤에 대충 되니까 20초겠네, 그죠? 맞나요? 20초. 아이씨, 너무 들어갔는데. 그냥 뭐 천천히 해서 극딜을 한번더 넣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아니, 왜 자꾸 들어가냐? 미치겠네. 자, 1분 정도. 아니, 근데 조명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냥 엔젤릭 버스터의 방향으로 나오면 되나? 개우방금. 내가 조명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. 거기서 시작으로 사방으로 터지면 안 되나? 세 개가 이 엠버한테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그냥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지. 그러면 오히려 효율성이 더 올라가지 않나? 아, 뭐야, 엠버 패치요. 더안 좋아졌잖아요. 그지, 더 약해졌다고 소문이 자주 하던데. 개못 넣었나 씨.
쉽지 않겠구만. 아우 너무 애매하다. 와 개 애매하다. 그냥 딜을 넣어야 되나요? 어떡하지? 링 오브 썸으로 갈까? 아 그래도 리레이로 가야 돼. 밀격. 죽는 게 낫지 않을까? 와, 마도서. 아이 마도서는 얼마만에 먹어보는 거고 마도서에서 얼마나 하네. 우리 마도서 씨는 요새 얼마나 나. 아 초록 색깔이 그래도 한 85에서 90 정도 잡으면 되겠다. 마도서를 먹었군. 아 근데 초록 색깔을 그냥 미리 까는 건 좀 오버하니까. 아 그냥 까자. 마도서나 팔로 갈까? 다른 게 시가가 90억이니까 나도 빠르게 90억 올려. 마도서를 한번 먹어보았습니다.